역동적인 조각 작품을 선보이는 류인 조각가의 오체투혼 기획전이 여수를 찾았습니다. 작품 70여 점을 여수시에 기증하겠다는 뜻도 전했는데요. 전시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7일부터 GS 칼텍스 예울마루에서는 구상 조각의 천재로 불리우는 류인 조각가의 오체투혼전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회가 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1회 국전 대통령상을 받은 여수 출신 서양 화가 고 류경채 화백의 막내 아들인 류인 작가는 대를 이은 천재 예술가로 첫 개인전부터 한국 조각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줘 주목을 받았습니다. 류인 작가는 홍익대 조속과를 졸업하고 국내외 구상 조각의 대표 작가로 발판을 굳히며 왕성한 활동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43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면서 1997년까지 작업한 조각과 설치 70여 점을 남겼습니다. 과감한 인체 생략과 강인한 근육이 두드러지는 역동적인 모습은 인간을 옭아매는 굴레 억압 등을 벗어나기 위한 거센 몸부림을 표현한 작품 속에서 류인 작가의 철학을 느낄 수 있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 지금 예울마루가 올해 10주년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회 전시를 배병우 선생님이 하셨고 아마 10년이 된 첫 전시로 류인을 이제 마련하게 됐다고 그 담당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시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아버님의 고향이긴 하지만 유인이 그 평소에 저하고 여수 고향에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유인 작품이 이곳에 와서 이제 이곳에 어떤 미술관이 생기고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가 기증할 의사를 이렇게 미리 밝혔고 그 밝히는 의미에서 그 여수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유인 작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 유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떻게 고뇌를 하고 산 사람인지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류인 작가의 유족인 수채화가 이인혜 작가는 고인의 작품 70여 점을 여수시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의미 있는 뜻을 전달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작가 류인의 작품들은 다음 달 20일까지 GS 칼텍스 예울마루 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